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신문을 만드는 섬 마을이 있습니다. 섬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사연과 소소한 삶의 현장까지 알리는 소식지 같은 신문을 만드는 게 주민들의 꿈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흑산도. 관광지인데다 부속섬이 10개나 딸려 있어 언제나 북적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어선에 올라 물건도 날라주고 안부도 묻는 어민. 상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판매는 잘 되는지 묻는 이동사진관 운영자. 모두 주민들로 직접 만든 섬신문의 기자들입니다. 기사를 쓴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기사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흑산도 주민들이 고향 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해 협동조합을 꾸렸고 직접 기자가 되어 2주에 한 차례씩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와 만화가 학자 등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재능 기부가 잇따르면서 이제 유료 구독자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알릴 수 있는 뭐 동네 소식지 같은 그런 일을 좀 관광 안내 책자 같은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민 기자들은 일상이 소재가 되고 평범한 이웃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오늘 또 섬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